죄송합니다. 2021년 2월 6일 날 저희 샵에서 네. 타임벨트라스. 네, 타임벨트. 타임벨트를 그때 늦게 와가지고 했는데 대구에서 오신 분. 그래서 지금 오늘 10월 달이니까 한 8개월 지났죠. 8개월. 내가 잘못했든 부품이 불량 났든 어쨌든 물이 새. 물이 새.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차주분이 보셔가지고 이제 두 군데 가봤더만 뭐 볼트가 빠가 났니 뭘 하니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그 대구에서 바로 내려오셨는데 네. 물이 안 샜는데 처음에는 물이 안 샌 줄 알았어요 저도. 근데 보니까 물이 샜네. 네, 물이 샜는데 볼트를 덜 잠갔나. 제가 타이밍 그 저 뭐야 토크렌치 다 잠그는데 네. 차주분도 제 유튜브 봐가 토크렌치 다 잠가가지고 사장님이 다 그게 정확하게 작업했다고 그 차주분 인정하시는데도 뭐 덜 잠갔는지 뭐 가스켓이 불량이 난 건지 뭐가 난 건지는 모르겠어 어쨌든. 근데 물은 새. 결론은 물은 샌다는 거야. 그래서 해결해야겠죠. 워터펌프에서 조금 패딩이 새네요. 저걸 내가 안 잠갔나? 안 잠가진 않았을 건데. 일단 뭐 지금 밑에 하카보만 뜯어봤는데 일단 막 불량이 났든 뭐 했든 어쨌든 차주분이 우리 집에서 와가지고 했으니까 해결해야겠죠. 해결해. 제가 나면 재택 안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도 부품 때문에 저번에 K7도 부품 불량 캠샤워도 캠 리더나 불량 나가지고 그랬다듯이 이것도 뭐 불량이 났는가 어쨌든 뭐 제가 뭐 덜 좋았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물 새는 거 한번 보시죠. 이거 밑에 아까봐 뜯어놨거든. 해결해야지 뭐. 처음에는 안 새는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저쪽에 이쪽에 지금 새고 있어. 샜죠. 이게 요렇게 타고 흘렸어. 요렇게 볼트가 안 주어진 않았어. 요렇게 우리 샜죠. 철에 돼가지고 막 어쨌든 막 사실상 막 가스켓 불량이든 저 투수안이나 옛날 산타페 경우에도 저런 경우 있었습니다. 내가 한 두 번 당한 적 있어. 예, 구형 산타페인가? 구형 산타페가 가지고 저 뭐고 투수안하고 이런 차량들 2.0 그거 워터펌프 타임벨트 경우 워터펌프 물 물면 물 새요.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. 어? 두 번 당한 적 있어. 내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할 말 없지 뭐. 뭐 정비 사라서 뭐 어쨌든 뭐 내가 잘못했던 부품이 불량 났던 차주분 입장에서야 뭐 니 믿고 갔지 뭐 그건 난 모르겠다. 뭐 그 이 차주분은 그래도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또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었으니까 온 김에 해결해야지 뭐.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부품은 워터펌프 그냥 교환합니다. 응? 워터펌프 뭐 막 가스켓만 한 장 교환해 갖다 조립해가 보내면 또 문제 생길 것 같아. 그래서 쓰던 김에 워터펌프 그냥 한 교환하려고 교환해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래 이렇게 작업을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그 좀 뭐지 안에 주위에 그 워터펌프 저 액상 그것도 철판 가스켓이 잘 안 샜는데 와 샜네. 일단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뭐 없잖아.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처음에는 저 또 차 떼어가지고 안 샜는데 왜 물 샜다지 그냥 이래 생각했다 뭐 언더커버에서 보니까 살 샜네. 해결할게요 어쨌든 해결해야지 뭐. 내가 내보낼 수 없잖아. 그래도 나중에 내가 엔진 붙으면 씨 엔진 물려줘야 되는 거죠. 저거 잠깐만 내가 확인 해볼게요. 저걸 안 잠깐만 그럴 리가
긴장 갈 리가 없지. 그럴 리가 없지. 그거는 이상 없습니다. 어쨌든 뭐 보편 불량인 것 같아. 보편 불량 인정한 건 인정하고. 인정할 건 인정해. 인정하고 그냥 바꿔주면 돼.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내가 조금 뭐 좀 억울하죠. 어찌 보면 저도 어? 억울해. 그 부분까지 한 6만 정도 되네요. 그것도 뭐 솔직히 뭐 나 몰라라 할 수 있어. 왜 이거 세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산이 얼마 된 게 있거든요. 그럼 2월 10일 2월 며칠 했지? 2월 10일 했나? 그 전산 뽑아가지고 우리 부품 대리점에 부품 전산 전표 있죠. 그거 딱 청배어 차주만 주면 돼. 그냥 딱 줘가지고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부품 불량도 한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도 돼. 근데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잖아. 차주는 또 가서 또 분해야 되고. 그래서 막 내가 좀 손해보는 걸로 내가 그냥 막 손해보는 걸 하겠습니다. 이거 커버도 다 새거 바꿨거든요. 이것도 약간 묻었네. 이거 닦아내고 막 내가 한 6만원 손해보는 게 차주 입장에서도 또 좋은 거지. 그래가지고 끝내는 게 서로가 좋은 거 아닌가. 왜? 내 믿고 왔잖아. 내 믿고 왔잖아. 그래서 뭐 물 빼고 작업 한번 합니다. 한번 뜯어볼게요. 뭐 때문에 그랬는지. 밑에 장공이 전상으로 잠가놨어 내가. 그 다른 데 두 군데 갔다 오면 볼트 야만낸 거 아닌가 이랬는데. 아, 야만 낼 일이 없지. 내가 야만 냈으면, 만약에 야만 냈으면 해결했지. 해결했으면. 요래 보니까 확인의 표가 나죠. 나는 요로 돼서 기름이 샜나 물에서 새가 그런 데 저런 때만. 그러니까 이제 확인의 표가 나죠. 워터 펌프. 잡네, 잡아. 아이, 요것도 좀 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. 얘가 뭐 이해가 안 가네. 세상에는 일을 하다 보면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지. 예? 오늘 같은 경우입니다. 멀쩡한데 물 샌 거라 그것도 아주 조금씩 샌 거네. 그냥 바깥 치우고 끝내. 그냥 막 정신 건강이 좋아. 괜히 막 이거 막 가스켓만 한 장 바꿔가지고 다시 이거 워터펌프 쓸 수 있는데. 근데 뭐 가까이 계시면 또 뭐 또 뜯으면 되겠지만 아이 뭐네 그냥 막 53,000원 바깥 치우는 게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. 희한하네. 이해가 안 되네. 이해가 안 돼. 씻겠습니다. 세척을 해가지고 싹 씻겠어. 깨끗하죠? 토크렌치로 딱 잠가놨습니다. 이제 샘 모르겠다. 이제 나도 이씨 응? 샘은 진짜 죽다 죽어. 단디 딱 잠가놨습니다. 한 방에 맞췄다. 타임벨트 요즘 잘 안 하기 때문에 한 방 맞추기 힘든데 한 방에 딱 꼽았습니다. 한 방에 딱 꼽았습니다. 한 방에 인치. 저 밑에 인치. 저기 인치. 딱 해가지고 한 방에 딱 해가. 맛있어. 조립 다 했습니다. 이거 왜 일어났지? 내가 이런 거 아닌데. 반대로 뽑아, 반대로. 깨끗하게 딱 해놨습니다. 반대로 뽑아, 반대로. 뭐라고 바람이야. 이것도
딱 말하면 아이고 씨 이거 잠깐만 빠지겠네. 아이고 씨 연도가 뽑아야겠네. 잠깐만 솔로 밸브 탁 빠져버리는데. 아이고 솔로 밸브 뭐가 빠질까 봐서 쫄았네. 갈기로 열조가 꼽았습니다. 팍 뻥뻥 가셨다네. 시동이 걸릴란가 모르겠네. 일은 벌어진 거고 막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기 싫고 그래서 막 제가 처리했습니다. 대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시는데 괜히 뭐 이런쿵 저런쿵 얘기하면 100만 밖에 안 되니까 그지? 믿고 오신 거니까 조립 다 했으니까 실험 걸고 물 새는 거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네,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산타페하고 투싼하고 저번에 한번 타임벨트 옛날에 많이 할 때 네, 이런 경우가 있었어. 그때는 근데 물 넣으면 바로 새. 그때는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그래 그래 다시 분해가 워터펌프 다 갈고 다시 조립해가지고 하면 이상 없고 그런 적은 한 두 번 정도 있어요. 저는 6월달에서 8개월, 지금 10월달에서 8개월 정도 됐는데 물이 샜네.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도 토요일날 전화 안 와서 다행입니다. 그 베라크루즈 저 다 해놓으니까 전화 오셔가지고 어찌보면 굿 타이밍. 베라크루즈 하고 있는데 이래 되면 제가 해드릴 방법이 없죠. 그리고 내려왔는데 또 통화, 아까 통화하고 싶긴 오셨는데 다른 작업하고 있으면 이래 돼버리면 진짜 난감하죠. 그래서 되도록이면 재타 안 걸리려고 항상 확인 사살하면서 작업을 하는데도 부품이 불량나면 어떤 도리가 없죠. 새거도 불량이 나고 제네레이터도 옛날에 그랜저 HG 10개월 됐나? 10개월 됐는데 새거 넣는데 재탕 나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에스 받아야 되니까 사업소 들어갔습니다. 그 소음이었죠, 소음. 새 거 바꿨는데 소음이 발생한 거라. 그래서 차 좀 어쨌든 믿고 오셨는데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는 자기 변박하기도 싫고 그냥 막 53,000원인가? 53,000원인가? 뭐 그나마 싸네. 53,000원. 제가 한번 묻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속은 쓰리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걸 또 차주한테 뭐 얘기해봤자 막 그것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묻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동 걸어보고 자, 조립하고 제가 갈랍니다. 배고프다. 아이. 한번 걸어봅시다. 아유, 시동 걸린. 빼고 있습니다. 그래가 인생 내가 보고 출고 갈게요. 세게 하겠나 이제.